안녕하세요. 한! 콘입니다. 끝내야도 시뽕! 오늘은 인도네시아 슈퍼스타라고 한층 말하는 우리 시봉님께서 저한테 오늘 특별히 메이크업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. 왜 갑자기 그런 제안을 하게 됐습니까? 이 원숭이를 사람으로 탈피시켜보고자 제가 메이크업을 준비해봤습니다. 그런 이유에서? 네. 너무 원스타일로 보태코스 같더라고요. 그래서 휴머니즘을 좀 넣기 위해서. 맞아요. 이유가 그런 이유였다고? 아 진짜 취지는 좋았지만 그래도 아니, 스타를 뺏겨 따라다니는데 최소 사람답게 생겨되지 않습니까? 너무 못생겼어요. 정말 여러분 이딴 새끼 하세요. 저도 받기 싫지만 오늘 하루 또 유튜브 컨텐츠 떼어야 되기 때문에 네. 어쩔 수 없이 네. 메이크업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에 빵꾸 났거든요. 이틀에 한 번 영상 올리기로 마음 먹었는데 빵꾸 났어요. 이벤트 안 되려고 결국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오늘 같이 한번 재밌는 메이크업 체험 해봅시다. 제가 트리플 H의 이던 BTS 지민 될 수 있을까요? 미쳤냐? 진짜 미쳤냐? 도라이미니? 자 그럼 메이크업 체험 가보겠습니다. 고고고! 아이돌이 해주는 아이돌 메이크업! 아이돌 메이크업!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. 네. 얼굴에 뭐 쳐발랐어요? 지금 스킨 로션 발랐어요. 아, 스킨 로션 발랐어요? 네. 좋습니다. 자 모자를 시작해드리면 자 맞박을 이렇게 걷고 이걸 모자를 써주세요. 아니 근데 참 이마 라인이 이뻐요. 눈썹도 얼마 전에 그 타투를 해서 괜찮고 맞아요. 원래 눈썹이 단점이었거든요. 그래갖고 쓸데 투머치 부메이라고 하죠 이런 거 TMI 하지 마시고 자 일단 우리 GTI 메이크업 박스입니다. 유니콘 여러분 GTI 메이크업 박스 또 딱 누르면 원래 불이 나와요. 불이 안 나오네요. 불 나왔어요? 근데 회사가 좀 가난한 나머지 신발 박스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. 아. 자 첫 번째로 프라이머를 발라줍니다. 여기에 모공을 닦아주는 거 보시면 여기 모공 같은 거 있잖아요. 남자친구 넓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화상구덩이 볼케노 느낌이 좀 나거든요. 화상구덩이에 그걸 좀 메꿔주는 거예요. 대신에 그리고 이거는 피부 반대결 방향으로 이렇게 줘야 돼요. 볼 쪽이나 이쪽 이쪽만 해주면 돼요. 이건 딴 데는 그렇게 많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평소에 생길 때도 프라이머를 쓰고 생기면 여러분 선크림을 바르잖아요? 그러면은 피부가 모공이 더 없어 보입니다. 항상 바르고 다니겠네. 아 니가? 아니 나는 항상 바르지 않죠. 십새끼야. 돌리세요. 고개를 왜 그거 반대로 돌리세요. 메이크업팀인데 쓰고 남은 거는 코 쪽에도 좀 발라줍니다. 원래 피부 결로 이렇게 닦아줘야 되는데 우리 톤을 할 때는 이거를 반대로 메꿔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위 아래 수기로 올려줍니다. 좋아요. 자 이제 선크림입니다. 사실 지금 밤이라 쓸 필요는 없어. 근데 선크림 위에다가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뭘 더 바르면은 피부가 좀 더 뽀얘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. 바로 바르는 것보다. 내가 얼마 전에 그 내가 쓰던 거 준 적이 있는데 하여튼 간에 주는 거는 거의 개처럼 잘 받아먹더라고요. 그럼요. 줄 때 받아야지. 그게 똑바로 사는 거라고. 인간이라 하면 대체 받구나 좀 미안한 감정이 있어야 되는데 자존심 세면 안 된다. 이거를 요 정도 선크림을 좀 많이 발라줘도 됩니다 여러분. 그죠? 자 선크림을 이렇게 덕지덕지 옛날에 네. 아니다 옛날에 여자친구 옛날에 메이크업 중인데 고개 올리세요. 고개 올리세요. 메이크업 중인데 고개 내리시면 안 돼요, 알겠죠?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? 신념이 그쪽인데. 당황하시겠는데? 자, 이렇게 조금 쳐줍니다. 톡톡톡 치면. 지금 보면은, 자체로 좀 많이 하얘졌죠. 하얘졌네. 하얘졌죠. 사실 저는 평소에 당길 때 선크림밖에 안 바른데도 이렇게 하고 당기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피부가 더 하얘잖아요. 원래도 하얘지만. 그러네. 하얀 게 왜 이렇게 더 하얘 만드는 겁니까, 근데? 피부가 검은데 티셔츠 검은 거 입어요, 그러면.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메이크업 베이스 파운데이션 시작하겠습니다. 파운데이션 개인적으로 요거 두 개 있죠 여러분. 색깔이 다르네요. 네 색깔이 좀 달라요. 호수가 여기 21, 23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. 그래서 화장품 가게 가서 자기 걸 다 테스트해보고 여성분들은 맞아요. 화장품 가서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. 남자는 사실 쪽팔려서 가서 못하거든요. 남자가 화장품 가게 가서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극혐입니까 그것도 그죠? 맞아요 다 오해해요. 그래서 남자들은 되게 그래서 사서 아 너무 밝구나 이렇게 버립니다. 그리고 가서 또 사요. 여성분들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? 자 일단은 개인적으로 근데 한 개 쓰는 것보다 두 개를 섞어 쓰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밝은 거 어두운 거 이렇게 해갖고 두 개를 섞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피부가 좀 칙칙하다 그러면 조금 더 밝게 가야 되니까 밝은 거 더 많이 쓰고 오늘 피부 상태가 좋다 그러면 조금 어두운 거 써서 이렇게 하루하루 밸런스를 맞추는 거 추천드려요.
일단 그리고 이게 화장품 퍼프인데 이렇게 손가락으로 찍어 바르면 이 사이 구멍이 있잖아요,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다 완벽하게 이렇게 되지 않지만 이 퍼프를 쓰면 좀 더 깔끔하게 됩니다. 파데를 여기다 찍어 바릅니다. 이 정도. 그다음에 이것도 이 정도.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렇게 목이나 얼굴이나 경계하는 걸 싫어하더라고. 한국에서는 귀신인 줄 알고 정지 먹을 뻔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정도. 일단은 천천히 묻혀줍니다. 톡톡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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여자 스타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이거 찍어 누르는 데만 두세 시간이 돼요. 좀 더 세밀하고 아름다운 피부 효과를 내기 위해서. 본인은 몰래 얼마나? 저는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실. 눈 너무 감지 마요. 눈 너무 감으면 이렇게 주름 생깁니다 여러분. 주름 생기니까 나도 이거 처음에 못했어요. 나이가 들어갖고 주름이 좀 많아졌네요. 갈 때 다 됐나 보다. 이거 나도 한 살 많으시잖아요. 떨지 마세요. 메이크업할 때 떨지 마세요. 아씨 때릴 줄 알았는데. 그래서 너무 이렇게 얼굴이 둥글 떠다닐 경우에 목도 같이 해주세요. 목까지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메이크업을 해서. 오케이 됐죠? 와 하얘졌죠 그죠? 네. 자 이제 컨실러를 발라줍니다 여러분. 컨실러가 여드름 자국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쥐어터진거라든지 아니면 모공인데 좀 많이 내가 필수적으로 메꿔야겠다 싶은거는 이걸로 요걸 쓰는 겁니다. 네. 자 여기 제일 많이 쓴거 두개 있죠? 제일 많이 쓴 두 부분을 이렇게 찍어서 이거 붙인 다음에 컨실링을 해줍니다. 컨실링 뭉친 걸 좀 풀어줍니다. 근데 피부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고른 톤이라서 그렇게 막 뭘 할 건 없는 것 같아요. 나이가 드니까 광대 밑에가 처지더라고요. 이런 것도 좀 밝혀주는데 쓸데없는 정보. 자 그러면 얼굴에 단점이 많이 메꿔졌을 거예요. 좋죠? 좋네요.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방송용 메이크업이에요. 케이팝 아이돌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무대에서 하면 화장이 이렇게 번지잖아요. 네. 그거를 메꿔주기 위해서 메이크업 세팅 스프레이를 사용해 줍니다. 세팅 스프레이. 요게 근데 좀 그거 냄새가 나요. 밤꽃 냄새라고 요. 밤꽃 냄새요? 네네네. 네.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시죠. 정액 냄새가 나요. 자 이런 부채질을 좀 해줍니다. 지리네. 규모 전문 냄새랑 비슷하죠? 이거 넣을 겁니다. 이거 진짜 미친놈아. 저기 뭐 있어요? 이걸 넣다니. 자 다시 이렇게 말리세요. 네. 자 이렇게 말리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하고 만져보면 뭐 아직 찐득찐득한 부분이 있습니다. 네네. 찐득찐득찐득한 거를 뽀송뽀송하게 줘야죠. 뽀송뽀송하게. 자 우리가 그래서 쓰는 게 요 피니쉬 파우더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. 피니쉬 파우더? 피니쉬 파우더. 요렇게 파우더형으로 생겼는데 요거를 묻힌 다음에 이렇게 묻혀볼까 그죠? 얼굴에다 하면 이 찐득찐득한 게 사라지면서 보드랍게 돼요. 피부결을 위해서? 네 피부결을 위해서. 오 연기. 네 저 여성분들 아침에 메이크업하고 계속 수정하잖아요 하루 종일 그죠? 그게 아마 요 기능도 포함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. 자 이렇게 해줍니다.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찌르고 맞아요. 찐득찐득한 느낌이 남아있으면 스티키 하면은 그 부분을 더 발라줍니다. 자 그러면 보들보들해졌어요. 오 만져보세요. 오 진짜? 그죠? 그냥 피부 같네. 그냥 피부 같이. 와 이거 존나 신기합니다. 손에도 안 묻어나가요. 파우더의 힘이에요 여러분. 눈썹을 역시 머리가 노란색이잖아요. 검은색이면 당연히 필요가 없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도 요거를 써요. 제일 라이트 브라운에 가까운 눈썹 정리제입니다. 반대결로, 일단 반대결로 해줘요. 그러면 색깔이 더 잘 묻거든요. 또 반대결로 먼저 시작을 해줍니다. 네. 그럼 눈썹도 이제 노래져서 색깔이 더 맞죠? 솔직히 머리가 노란색인데 눈썹이 시커멓으면 좀 이상하더라고요. 맞아요.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꿀템인 것 같아요. 괜찮네요. 눈썹을 염색할 수는 없잖아요, 매번. 그럴 때마다 시력이 0.2씩 떨어지거든요, 여러분. 일단 지금까지 어때요? 마음에 들어요? 얼굴이 뽀얗네요, 뽀얗아. 해보세요. 해보세요. 네. 완벽하죠 이제. 자 일단 이렇게 하면 아이돌 메이크업의 기본 완성입니다. 오 괜찮네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네네네. 강다닐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. 맞아요. 자 지금부터 아이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. 아이 메이크업. 요 팔레트를 쓰고 있어요.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요 위에 제일 하얀 거를 베이스로 깔아주고 그 다음에
좀 더 진하게 그렸습니다. 그리고 붉은 걸 쓰던가 그렇게 차례대로 갈 거예요. 자, 일단 눈에다가 제일 하얀 거 있죠? 눈 위에, 눈두덩이에 발라줍니다. 눈을 너무 세게 감지 마세요. 주름 생기니까. 감지 말라고 세버리라 해도 될까 봐요. 잘못했어요, 안 했어요? 아씨. 자,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. 그죠?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진한 색을 발라줄 거예요. 점점 진하게. 아, 요거 보면 펄을 해도 되고 그냥 써도 되는데 오늘은 과감하게 펄을 써보겠습니다. 자, 아까는 붉게 칠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연하게. 자, 여기 좀 큰 붓을 썼거든요, 처음에는. 점점 붓을 자극적으로 좁혀갑니다. 여기서 자,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검은색을 써줍니다. 어때요? 약간 나쁘지 않죠, 근데? 나쁘지 않은데. 그죠? 나쁘지 않은데. 네. 이걸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요. 어떤 게 생각나니까? 게이도 오면 조금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. 아, 오늘 진짜 수고하셨습니다. 진짜 완벽한 메이크업이네요. 자, 이렇게 그렇죠. 메이크업을 하고 나니까 트리플 H의 이던이나 지민 좀 닮은 것 같습니까?